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오늘 해볼 주제는요. 달님이 나에게 보내온 희망의 메시지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달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온 희망의 메시지를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1, 2, 3, 4번을 골라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네, 저의 메시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다섯을 셀 테니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럼 우리 1번을 골라주신 분부터 리딩을 해볼게요. 자, 달님이 나에게 보내온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번 분들.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님이 나에게 보내온 희망의 메시지. 퀸 오브 펜타클입니다. 자, 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1번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인생 후반부에 가서는 혹은 가까운 미래에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얻어가는 인생이 된다 라는 거고요. 굉장히 풍요로운 느낌이 듭니다. 퀸이 펜타클을 가지고 있잖아요. 퀸이라는 것 자체는 물 기운이에요. 근데 이 펜타클은 땅의 기운이기도 하고 또 돈의 기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물적으로 조금 풍요로운 삶이 결국에는 될 것이다. 뭐 정말 일확천금을 그런 일확천금의 그런 큰 부자, 떼부자라 그러죠.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풍요를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살 집, 내가 있는 곳에서의 안정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달님은 이야기하네요. 하나 더 볼게요. 네, 저 허밋 카드예요. 이 허밋 카드는 은둔자 카드이긴 한데 지금은 여러분들 조금 뭐 공부하시면서 직장 다니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조금 외로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밝혀줄 수 있는 나에게는 이 별 같은 그런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도 있잖아요. 나에게 명예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두워도 희망의 빛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면 이런 명예와 돈을 얻을 것이다.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어떤 단기간에 봐서는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공부운, 합격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허미카드, 은둔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외롭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뭔가 좀 성자가 된 느낌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성인이 돼 있는 거예요. 남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런 분. 그리고 단기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간에 보면은 시험 합격운도 있으시다라는 거고요. 또한 결혼이나 2세를 준비하시는 분들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나타나요. 자, 그럼 한 장 더 볼까요? 디테일 카드? 네, 컵 카드예요. 페이지 오브 컵 카드예요. 여러분들에게 천부적인 능력이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라라는 거고 메시지를 그렇게 달이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라라는 거예요. 네, 컵은 어떤 감성의 카드이고 예술적인 카드, 페이지는 어떤 예술의 의미를 나타내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외로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선 좀 더 공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나타나요.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삶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하셔라라는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뭐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카드가 있을지. 이쪽에 있는 건 조언 카드인데 조금 이따 열어보고요. 자, 제가 집중해서 열어볼게요. 희망의 메시지. 우리 달님이 보내온 희망의 메시지예요. 네, Seven of Swords 카드. 지금은 조금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최대한 가져라. 가질 수 있는 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욕심을 내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조금 외롭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바쁘고, 우리 1번 분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재물운이나 학업운, 그리고 사업운, 대인관계운, 조금은 지금은 외롭지만, 결국에는 다 이뤄낼 것이다. 라고 달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언 카드를 한번 볼게요. 예, 스완 스피리트예요. 이거는 뭐냐면 time for deep dive. 마찬가지예요. 정말 뭐냐면은 지금은 뭐뭐 해야 할 때, 그러니까 깊이 잠수하고 뭔가에 깊이 빠져들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백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도화살, 홍염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좀더 꾸미고, 나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나의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나란 존재가, 지금은 존재감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란 존재에 대해서 어필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면접 시험 뭐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논술 시험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아주 깊이 지금 빠지셔가지고 대학원 시험 뭐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아주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 지금은 아주 한 군데에 몰입해야 할 때라고 나타나요. 네, 여러분들 아주 좋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분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저도 응원할게요. 기원할게요, 여러분들. 1번 분들 해석 여기서 마칠게요. 2번 분들로 한번 가볼게요. 네, 2번 분들 보겠습니다. 달님이, 우리 달님이, 여러분들, 2번 분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오, Ace of Pentacles 카드예요. 에이스라는 것은, 탑이 될수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펜타클은 이 재물, 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그리고 나에게 뭔가 제안을 한다. 귀인 카드도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오는 귀인, 나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귀인이 있다. 내가 이거 이만큼 줄 텐데, 어떻게 할래? 라는 숙제를 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하늘에서 온 귀인이 있다. 천을 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 귀인도 돼요. 먹을 복이 있다. 이 돈이 있는데 너한테 돈을 줄 건데 어떻게 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외롭다 하더라도 충분히 나에게 뭔가를 제안하고 이렇게 협업하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카드 한번 볼게요. 네, 저스티스 카드예요. 여러분들에겐 이런 도구가 생겼는데, 칼도 있고 이렇게 뭔가를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직업적인 능력도 상당히 좋다. 여러분들 의사, 간호사, 변호사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 업, 그리고 진학, 수능 보시는 분들, 이런 시험 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직업적인 운에서도 나타나고 시험 운에서도 나타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살아온 이 방식도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우리나라
혹은 지금 미국, 일본에서도 시청하시고 호주에서도 시청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에겐 도구가 주어지고 내가 누구보다도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인운도 있는 거예요. 재물운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돈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이게 펜타클만 쫙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 많다고 여러분 뭐 행복합니까? 돈만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좀쓸수 있고 나의 직업이 있다라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당장 월세를 내야 되고 어? 또 뭔가 좀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나타나요. 또 하나 볼게요. 네, Five of Wands. 이렇게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2번 분들은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이걸 보면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 나무, 불, 기운, 목화 기운. 5명이서 뭔가 막 싸우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같이 회의하고 협업하는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대인 관계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지금 보니까 사주에서는 막 간녀지동이라든지 뭐 갑인, 개해 뭐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임자 뭐 이런 분들 경신 이런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과의 협업과 그리고 회의와 경쟁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더 위치에 설수 있다는 거죠. 약간 더 명예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그냥 뚝 갖다 주진 않는다. 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돈, 재물 운이 좋은데 어떻게 해서 벌래? 뭘 하고 벌래? 돈을 어떻게 너의 삶을 살래?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임원분들은 재물복이 있다라고 나타나는데,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 대인관계에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조금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뭔가 좀 단교해야 될, 절교해야 될 사람들을 절교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어요. 자, 그럼 2번 분들, 달님이 나에게 준 희망의 메시지 두개더 뽑아볼까요? 두개더 뽑아보셔요,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 조언 카드도 될 거고요. 나이트 오브 컵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런 귀인이 있다라니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는 천을 귀인, 천주 귀인, 복성 귀인, 태극 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후반부에는 상당한 그런 귀인이 있답니다.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뭔가 좀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희망의 메시지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만큼 돌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도 또 제안하는 그런 카드네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예요. 펜타클이 두 장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는 일이 있다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히 밟아가라. 그리고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절교할 사람은 절교하고 내 것을 찾아라. 명예가 있을 것이니 나한테 도구가 생길 것이니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라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네, 수달이죠. 수달, 수달. 두 마리가 이렇게 꼭 껴안고 이렇게 있는데 하트. 자, 여러분들, 이 단기간에 봤을 때는, 일단 조언점 말하기 전에, 이렇게 이성운도 있어요. 단기간에 보면은요. 귀인운도 있지만 이성운도 높아요. 누군가에게 다가올 것 같다. 누군가가 다가온다. 야, 여러분들, 이성운도 좋네요. 여러분들, 남편분, 아내분의 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남친, 여친. 그리고 하늘이 준 기운도 있기 때문에 조상복도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You are never alone. 네, 제 발음이 좀 별로죠. You are not alone도 아니고 never alone. 와, 너는 혼자가, 결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가족이 됐던,
여러분들 남친 여친이 됐던 연인이 됐던 자식이 됐던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갑자기 그 마이클 잭슨 노래가 생각이 나죠. You and Not Alone. 네. You and Not Alone. 이런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나요. 2번 분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귀인이 다가오고, 연인이 다가오고요. 나의 돈 복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거를 숙제를 남겨주셨어요. 달님은 이렇게 도구가 생길 거고 명예운이 올라갈 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고 아닌 사람은 잘라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겁니다. 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You are never alone. 네. 이번 분들 달님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로 가볼게요. 네, 3번 분들. 네, 달님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 뭐가 있을까요? 먼저 볼게요. Strength 카드예요. 여러분들은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힘. 체격이 건장하실 수도 있고 남들보다 체력이 좋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겨낼 수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사자가 나한테 조련당하고 있어요. 아, 거의 뭐 사자가 강아지 수준이네요. 고양이나. 그쵸? 여러분들은 이런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는 그런 숙제도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인지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네, Nine of Swords 카드고요. 네, Illumination 카드네요. 이걸 한 장 더 뽑아야 돼요. 이 카드 덱에서는 이거는 숙제만을 내줬거든요. 한 장을 더 뽑아볼게요. 네. 뽑는 김에 두 장을 더 뽑아볼게요. 자, 힘을 가진 여러분들인데, 10 of Pentacle 카드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안정감 있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괴강살, 백호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더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 회장을 하든지 내가 팀장을 하든지 사장을 하든지 지점장을 하든지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끌어가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나인 오브 스와드 카드는 조금 여러분들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이 형살, 내가 뭔가 어디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 수옥살, 재살, 삼재. 내가 뭔가 갇혀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인이잖아요. 스워드 카드. 고통은 곧 끝날 것이니 곧 이렇게 희망의 날 그리고 이렇게 힘이 생길 것인데 뭐하러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냐라고 달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Four of Pentacle 카드예요. 아, Five. 5 of Pentacle. 5 of Pentacle 카드. 어쨌든 간에 지금 재물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재물이 벌써 펜타클이 두 개나 나왔고, 그런 돈 버는 과정에서 이렇게 힘든데, 이 스트렝스 카드. 내가 누군가를 리더해야 되고, 리드해야 되고, 그런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3번 분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힘을, 정신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의 재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좀 안 벌리는 거, 돈이 안 벌리는 것 같고 나만 힘든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고요. 두 장 더 뽑아볼게요. 우리 3번 분들 이런 힘을 가지고 결국에는 재물운이 있다라는 거고 네, Four of Cups. 감성적으로도 여러분들 상당히 좀 예민하신 분 같아요. 보니까 Nine of Pentacle 카드도 나타났어요. 다 안정감 있는 이 돈, 운이 결국에는 있다. 지금은 너무 힘든데 누군가를 잘,
잘 조련하면,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돼서 이 사람들을 잘 위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장님, 지점장님, 뭐 팀장님이라면 밑에 사람들하고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알바생이고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직원분들이시라면 밑에 사람이든 위에 사람이든 다 내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능력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조언 카드 한번 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Sing your own song이에요. 조언 카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만의 노래를 불러라. 여러분들만의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재밌게 살고 지금 가진 것에서 만족하면서 내 아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재물이 엄청나게 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Four of Cups는 감성적으로 좀 외로운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외로움을 거쳐야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알바하라고 왔는데 사장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가 팀장인데, 내가 부장 차장인데, 밑에 애들이 와서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운 쪽에 좀 가까워요. 세 장이나 나왔잖아요. 조언 카드는 그래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노래를 부르세요. 즐겁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즐겁게 생활하다 보면 재물운이 반드시 온다.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뭐 운동하러도 가기도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운동도 하고, 또 등산도 하고, 캠핑도 가고, 또 이런 악기 같은 것도 배우면서, 또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흥얼거리고 즐겁게 사시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위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재물운이 있는 우리 3번 분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4번 분들로 갈게요. 네, 4번 분들 우리 보겠습니다. 달님이 나에게 준 희망의 메시지는 뭘까요? The Magician 카드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주의 4대 원소를 무한대로 갖고 있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보라 라고 달님이 이야기하네요. 달님이 그래요. 이렇게 많은 능력을 줬는데 그것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면 너가 바보다. 아, 이렇게 얘기도 하네요. 그리고 매지션 카드라는 거는 이렇게 4대 원소를 다 주고 능력을 주었는데 내가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꺾일 수 있다. 너무 단단하면 꺾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주고 다양한 능력을 줬다. 다양한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은. 곧 그렇게 발현될 수 있다. 네, Five of Cups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잘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다섯 가지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에 매진하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비울 때는 확 비우고,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은 다 없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줄 건 주고, 내 거는 일단 두 개가 남았으니, 세 개는 버리더라도 두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남았으니, 그것에만 집중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다음 카드 볼게요. Ten of Pentacle 카드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미뤘던 분들, 지금 남친하고 조금 헤어져 있는데 힘든 부분들, 재회도 가능하다고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남친하고 싸우셨다. 뭔가 좀 화해가 된다라는 것도 나타나요. 단기간에는요. 근데 이거는 장기간으로 보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의 이, 아, 끝, 좀 그렇잖아요.
세잖아요. 매지션 카드라는 건 일단 너무 세면 부러진다. 그러기에 조금은 비우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물복도 있고 이런 안정감이 있는 그런 삶이다. 보세요. 이 부부로 보이는 이 남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 공원 꽃밭. 여러분들은 아마 사주에 이 미토를 깔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 양띠, 미시에 태어나셨거나 정미일주라든지 뭐 김일주, 개미일주 그런 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을미도 있고 을미도 괜찮겠네요. 여러분들 이 백호살, 이거 백호살이에요. 백호살이 나쁘냐? 아닙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다양한 능력을 지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볼게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달님이요. 제가 읽어드리는 거고요. 두 장 더 뽑아볼게요, 디테일 카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줄까요? 킹 오브 펜타클 카드예요. 여러분들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매지션의 킹 오브 펜타클의 텐 오브 펜타클의 결국엔 돈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거 집중해서 해라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합격운이잖아요. 텐 오브 펜타클은 킹 오브 펜타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무슨 공모를 했다 그러면 이거 합격운이 있는 거고요.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재물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킹 오브 펜타클 카드요. 여러분들이 리더라는 겁니다. 리더는 어때요? 항상 힘들어요. 예? 부하 직원이 힘들까요? 아니면은 사장이 힘들까요? 예. 사장이 안 힘들면 그 회사는 망한 거죠. 여러분들은 사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자리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좀 힘들어요. 약간의 그런 힘듦을 겪어야 여러분들이 이런 안정감 있는 그런 재물복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3 of Pentacle 카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가르쳐라.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인테리어 하신다, 뭐 목수이시다, 어? 하다못해 지금 뭐 노가다를 젊으신 분들 중에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금방 배워가지고 뭐 아침에 배워가지고 저녁에 써먹을 수 있는 승진이 빠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있는 그런 배웠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를 계속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가운데에서도 내 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겸손도 겸손이지만 겸손할 땐 겸손하는 거고 내가 좀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그러면 돈 운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카드 볼게요. 마지막으로 스타피쉬 프리드예요. 여러분들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라라는 거에 나타났잖아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매지션 무한대. 이게 무한대이잖아요. 무한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라라는 거예요. Open to infinite possibility. 야,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주에서 그래요. 이 한 가지, 두 가지 막 식신상관이 많아가지고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이것도 좀 하고 싶고 저것도 좀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택하셔서 지금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켜주셔야 돼요. 4번 분들. 여러분들 운이 대체로 좋고요. 이렇게 펜타클이 3개나 나왔다라는 것은 재물은 좋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물을 재물운 그것 또한 어디서 멈추지 않고 재물운이 계속 불어난다는 거예요. 아우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네 4번분들 이렇게 해석을 마쳤어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가끔씩 예전 영상을 저도 기억 안 나는 영상을 보면서 1, 2, 3, 4 중에 하나를 고르기도 해요. 예, 나중에 이거는 제가 저도 한번 고르고 싶은 카드예요. 4번 분들 그만큼 좋아요. 여러분들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달림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